전라남도 여수에는 사슴뿔을 닮은 청각이 이렇게 싱싱한 청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바다에 가서 해녀가 아닌 해남으로 오늘 채취해왔습니다. 오늘 맛있는 청각 요리를 하겠습니다. 된장 냉국 청각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바닷물로 씻어야죠. 남녀노소 누구에나 이렇게 좋은 청각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청각을 뜨거운 물에 한 3분 정도 데쳤는데요. 지푸른 파란색으로 변했네요. 바다 냄새와 함께 청각 냄새가 코끝을 진동합니다. 삶아놓은 청각입니다. 아주 파랗지요?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청각 된장 초무침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스입니다, 소스. 이 청각에 이렇게 물에 이렇게 소스를 넣어야 되는데,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식초를 한 3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식초. 그리고 또 소금을 넣어야 되죠, 소금. 소금을 이렇게,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간을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새콤 맛있어야 되는 게 설탕도 한 3스푼 정도 넣고, 네, 마지막에 간을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청각 된장 초무침이니까 된장을 좀 넣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 전라남도 여수 섬지방에서는 이렇게 여름에 밥맛이 없을 때는 청각 된장 초무침으로 이렇게 소스를 만듭니다. 네, 제가 원래 그 남자인데요. 음식을 자주 이렇게 해 먹습니다. 네. 그리고 내 재료는 있잖아요. 재료는 다양하게 맛있게 보이죠? 네. 지금 찰리는 우리 문화채널TV의 감독님입니다. 오이, 예, 오늘 오이를 예, 넣고 또 마늘도 넣고 예, 푸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파, 예, 대파 이렇게 다 넣습니다. 저희들 문화채널TV가 다음 주에 그 제주도 가는데 청각 된장 초무침을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색깔을 해야 되죠. 색깔 이거 뭡니까, 감독님? 네. 네, 고추, 홍초, 붉은 고추. 네. 이것은 뭐죠? 당근. 예, 넣어서 이렇게, 예, 네, 간을 봐야 되는데요. 마지막에는 또 깨도 넣습니다, 깨도. 예, 소스 어때요? 맛있게 보이죠? 네. 예, 이제 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간을. 예, 간을 봐야 되고, 예, 마지막에는 제가 이렇게 깨를 탁 넣으면은 요리가 되는데요. 된장, 예, 청각 된장 초무침입니다. 보세요. 맛있게 보이죠? 그래서 바로 청각을 이렇게. 청각은 어디서 가져? 아, 청각은 여수는 섬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섬 이렇게 썰은 밀물이 있는데요. 예, 밀물 때 와서 못 빠져나간 청각을 주워서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푸짐하게 먹습니다. 우리 문화채널TV의 그 방송국 직원들이 한 7분 정도 제주도 가실 때 얼마나 좋아요. 예. 아, 맛있게 보이죠? 예. 아. 예, 맛있게 보입니다. 와, 푸짐합니다. 아, 이거 맛있게 보여요. 예. 청각 된장 초무침인데요. 아, 제가 이제 맛을 한번 봐야 되는데, 간을 봐야 되겠죠? 예. 맛있게 보이죠? 네. 예.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예. 마지막 딱 먹어보겠습니다. 따봉 최고입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이네요. 전라도 지방에서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드시는 거군요. 네네.